도로 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차도 한가운데서 일방적인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을 할 때 위험한 순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차도를 가로질러 다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고령 운전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대전시 동구 8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켜보던 정요셉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놀랬죠. 뭐 이게 뭐 어두운 밤거리 뭐 골목길도 아니고 정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왕복 8차선에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는 데인데 8차선 도로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40대 남성의 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젊은 남성이 노인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7일 전남 진도군에서는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고령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신호 끝나고 출발하는데요. 약간 제 쪽으로 오길래 제가 빵을 그 크락션을 울렸는데 평소 청력이 좋지 못했던 고령 운전자는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청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보청기 끼고 있는데도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서 그 크락션을 못 들을 정도면 좀 운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고령 운전자들은 예전에 비해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무리한 차로 변경이나 중앙성 침범을 하기 쉽습니다. 또 주위 공간을 인지하는 시간과 반응하는 속도가 모두 느려져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 사망자의 상당수도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나 신호 위반이 잦은 곳으로 가서 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활동은 이제 뭐 앞으로 그렇지 그러지 마라 뭐 이러고 하고 사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고령 보행자는 순발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청력이 떨어져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선생님 무단횡단 하셨잖아요 방금.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니잖아요. 방금 무단횡단 하시면서 오토바이들도 지나가고 차량도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네? 설마 하고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발생합니다. 차도를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아무래도 5일장 열리는 날이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2,458건이나 됩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87%나 됐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전방주 시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미숙과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몸집이나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아이들은 길을 건너거나 차에서 내리고 탈 때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야외 활동이 급증했던 5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시간대별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약 22% 발생하였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호 위반은 13만 원, 속도 위반의 경우 최고 16만 원, 주차 위반의 경우 최고 9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또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쿨존이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 운전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국 16,700여 곳의 스쿨존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7%인 70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그 위반 단속 그 항목으로는 과속, 신호 위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무 불이행, 그리고 주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 단속 후에는 하교 중인 아이들에게 교통지도하는 일도 잊지 않는데요. 좌우를 꼭 살피면서 건너가야 돼. 예. 신호를 보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예.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는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월 11일에 이제 민식이가 막내 동생 손을 잡고 건너편에 있는 엄마 가게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이제 가해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가 없습니다. 전방 주시를 태만하던 운전자가 민식이와 동생 민우를 차례로 치고 3m 정도를 갔다고 합니다. 민식군의 아버지는 소중한 아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데요. 왜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까?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 후회와 자책을 반복해보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건 전에는 미래를 보면서 살았다고 한다고 치면 사건 후에는 저에게 미래가 없죠. 과거만, 민식이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과거만, 그것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선. 스쿨존과 같이 어린이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운행할 때는 제한 속도와 신호 준수는 물론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반응 시간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고령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